네, 이번에 이제 개성입니다. 이 시에 보발 신류 주하시니 성불 이력하사 보관 일체 주하 신중하고 이설 송원 하사대 그때에 보발 신류 주하시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주하신 대중들을 널리 살펴보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열애 왕석 위 중생하사 수치 법회 무변행하시니 비여폐택 청염서하여 보멸 중생 번뇌열이로다. 열애가 옛적의 중생을 위하여 법의 바다가 받아 가 없는 행을 닦으시니 소나기가 무더위를 서늘하게 하듯이 중생의 번뇌열기를 소멸하시네. 우리 이제 불법은 바다처럼 넓어갖고 끝없는 수행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 여러께서는 이제 옛날부터 중생을 위해서 그와 같은 수행을 이제 다 하시고 법을 이제 또 설해서 또 이제 중생들의 번뇌의 열기를 마치 여름날 이제 소나기가 무더위를 식히듯이 그렇게 이제 중생들 번뇌를 이제 식혀 이제 주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이제 그 수행을 해가지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도와줘야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그 순응하는 것입니다. 불성 난선 무량급에 이원 광명 정 세간하사 적은 숙자 영 오독해 하시니 차 보결 신심 소호로다. 부처님이 옛적 말할 수 없는 무량한 급 동안 성운의 광명으로 세간을 청정하게 하사 모든 근이 성숙한 이는 도를 깨닫게 하시니 이것은 보결천간 좋아하시니 마음에 깨달은 바로다. 성운은 사람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큰 빛입니다. 또 성운은 인생의 또 꿈이고 희망이고 또 이제 기대감입니다. 사람은 꿈과 희망이 없으면은 그 살아 있어야 돼. 그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설령 그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그거는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 꿈과 희망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대부분에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이 이제 드신 분들 보면은 그 꿈과 희망을 버리시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이제 좀 많다고, 아이고, 뭐, 내가 지금 나가 이제 이만치 됐는데 내가 이제 절에 가서 뭐 해, 이제. 그만 이제 절도 이제 그만 댕길란다. 또 뭐, 뭐도 뭐, 아이고, 내가 이제 나무 가고 뭐, 해, 뭐, 지금 배워가고 뭐 해. 그건 안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들을수록 자꾸 이런 어떤 수행도 해야 되고 부처님 가르침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다음 어떤 생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나이 많다고 해갖고 뭐 이것도 끝 저것도 끝 하면은 그 사람은 끝입니다. 정말로 끝.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좀 나이 못하고 공부 좀 하러 가자 하면은 지금 내가 이 나이에 공부하고 뭐 하겠어. 사람은 좀 내일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아놔도 내가 오늘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기회가 되고 그런 그 환경이 마련된 것처럼 오늘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꿈과 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 이제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시고 해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면은 뭐든지 배워야 됩니다. 대비 방편 등 중생이여 실현 기전 상 화유하사 보사 정치 번뇌국회 하시니 정한 견차 심 환열지로다. 큰 자비 방편을 중생과 같이 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항상 교화하사 번뇌의 때를 널리 깨끗하게 하시니 이진 정한 좋아하시니 이것을 보고 깊이 즐거워 하였네.
자비 방편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면은 중생들의 이제 근기에 이제 알맞게 활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생들의 어떤 번뇌의 때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또 역할도 우리가 그 방편에 맞도록 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것이 불교가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편에 이제 중생들의 근기 맞게 이제 활용해야 된다 해놨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저 사람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저 사람이 지금 근기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하도 이제 빨리빨리 하는 세상이 돼서 그런가 몰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친해져요. 고마 어디서 처음 서로 이제 자주 보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게 하더라고 보니까 처음 서로 만났는데 아 이거 누구나 인사하고 나서 뭐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나 몇 살이가? 아 그러면 당신하고 나가니 나이가 뭐 한 살 차이나 두 뭐 동갑이냐? 엄마 친구하자. 엄마 하루 만에 만나 친구하자요. 아 그게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게? 사람은요 친구를 그렇게 쉽게 사귀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친구를 안 사귀는 것도 뭐 하겠지만은 사람을 사귀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떤 근기를 봐가고 사귀어야 됩니다. 하루 만에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놈이 도둑놈인지 뭔지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친구를 하나 사귀더라도 사람을 몇 번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서로 자주 이제 접촉을 해갖고 사람하고 내가 갖고 있는 뭐 이상과 그 사람 이상이 서로 맞아떨어지고 참 이렇게 했을 때 친구도 사귀는 것이지 그냥 하루만 만나갖고 친구하자. 그래도 친구라 그러면요 서로 니꺼 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친구는 내가 이 친구를 해갖고는 내 반쪽을 내줄 수 있는 어쩐 그 정도는 돼야 그 친구라 그러지. 친구라 그러면서 서로 니 거 따지고 내 거 따지고 뭐 서로 이해 타산 따지는 것 같은 그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건. 친구는요 내가 대값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친구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 몇 명씩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구를 사귀도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된답니다. 불련 묘원 보사문화사 중생애락 심환의언을 실사척제 무량곡해 하시니 차변후신지 해탈이로다. 부처님이 묘원을 연설하여 널리 듣게 하사 중생들이 사랑하고 즐겨하며 마음이 기쁘거늘 한량없는 고통을 다 씻게 하시니 이것은 시방변후 조하신의 해탈이로다. 부처님의 이제 묘음이란 진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물론 뭐 음성도 또 아름답고 부드럽고 또 그 말씀의 뜻이 또 모든 이에게 이치에 이제 맞도록 하고 또 사람의 어떤 가슴에 맺힌 어떤 그 마음을 풀어줘야만 그것이 비로소 미묘하고 이제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불석 수섭 보리행하사 위리 중생 무량급이라 시고 광명 변세가 나시니 호신 응념 생환희로다. 부처님이 옛적에 보리행을 닦여사 한량없는 급동안 중생을 이익해 함이라. 그러므로 광명이 세간에 두루하시니 보구호 중생 좋아하시니 기억하고 기뻐하도다. 부처님이 지난날 하신 일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 이제 보리행을 한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하든지 이제 중생의 이익을 위한 그 어떤 그런 일이 우리 이제 불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세상에 큰 빛이 된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이제 그 보리행을 행하지 않았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이런 오랜 어떤 세월 동안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이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발보리심을 해야 되고 발보리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보리심은 자비와 지혜를 내는 것이 발보리심이고 발보리행은 자비와 지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만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불석 수행 위 중생하사 종종 방편 영 성숙하여 보정 복회 재중구하시니 무열 견자 심 헌경이로다. 부처님이 이제 옛적 수행할 때에 중생을 위하여 각가지 방편으로 성숙하게 하여 깨끗한 복의 바다로 온갖 고통들을 없애시니 무열 정강 좋아하시니 이것을 보고 마음에 기뻐하였네. 이제 그 보구호 중생 좋아하신 이거는 이제 중생들을 보호해주고 또 이제 또 구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을 항상 부처님께서는 보호하고 구해 주시는 것이 부처님이 일생일대로 그 했는 그 이제 수행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45년간 중생들을 이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길에서 설법하고 길에서 수행하시고 또 종례는 길에서 열반하신 것입니다. 심운광대 무궁진 이어 일체 중생 함 이익하사 능령 견자 무간착해 하시니 차보희 신지 소로다. 보시 문이 크게 넓어 무궁무진함이여 일체 중생들이 다 이익을 얻어 보는 이는 누구나 간탐과 집착이 없게 하시니 이것은 보생환이 좋아하시니 깨달음 바로다. 그 보시를 하는 것은 첫째 상대를 이제 위하는 것이 이제 보시입니다. 또 다음은 상대를 위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복을 닦고 내 자신의 이제 간탐과 집착을 없애려는 것이 보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보시를 하고 나면은 자신이 먼저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들어는 이런 게 있어요. 보시를 하는데 해놓고 후회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잘못된 보시를 한 것입니다. 그거는 복을 지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화를 불러 이제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불석 수행 실방편하사 성취 무변 공덕해 하야 능령 견자 미 불혼케 하시니 차성당 신심 오열이로다. 부처님이 옛적에 참된 방편 닦으사 거지없는 공덕바다를 성취하시고 보는 이는 누구나 기쁘게 하시니 이것은 광덕성당 좋아하시니 깨닫고 기뻐하였네. 우리 불자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어떤 그 부처님을 그 이제 설사 이렇게 이제 조각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어떤 쪽으로든지 이제 불상을 뭐 그림을 그려놓든지 조각을 해놓든지 어떤 형상이라든지 보면은 다 그 누구나 할 것이 불자들은 거기에 이제 예배하고 또 절하고. 또 그분한테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환희심을 이제 내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정말로 진실한 방편으로 무량하고 또 무변한 공덕의 어떤 그 바다와를 그와 같은 어떤 부처님께서 수행을 이제 닦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지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런 수행을 닦지 않았는 것 같으면은 어느 누가 이런 그림 그리나 놓고 뭐 형상 이래 해놨는데
그 절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이제 가피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기도하고 소원 성취를 빌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 유구 함 정치하시며 일체 원의 등생자라 고덕 광조 만 허공하시니 보세하신 견 환희로다. 중생에게 있는 때를 다 깨끗하게 하며 모든 원수나 해친 이에게 평등하게 자비를 내미라. 그러므로 광명이 허공에 거듭하시니 광조 보세 주하시니 보고 환희하도다. 이제 우리가 자기에게 어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서로 이제 잘 대해주기가 이제 쉽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잘못해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저 나를 해친 사람한테 해치기나 나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한테는 우리가 깊은 그 어떤 원한 관계에 있기나 이런 사람에게는 친한 사람한테 우리가 해주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수행을 다 마친 분입니다. 뭐 나한테 해롭겠기나 나를 해친 이기나 나한테 자리를 잘 대해줬기나 어쨌기나 그런 분들을 다 평등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인 것입니다. 불시복전 공덕해 라 능영일체 이제약하며 내지성취 대보리케 하시니 차해광신지 해탈되다. 부처님은 복전이요 공덕에 받아라 일체 중생에게 모든 악을 떠나게 하며 크고 큰 보리를 성취케 하시니 이것은 해덕광명주 하시네 해탈이로다. 그 이제 부처님은 복전이요 공덕에 받아놨고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부처님은 그대로가 이제 복전이고 또 그대로가 공덕에 받아입니다. 뭐 부처님을 무엇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거 하면은 부처님의 이제 그 어떤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부처님의 복전이고 부처님의 이제 공덕 받아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이제 악과 번뇌 어떤 고통 괴로움 이런 것을 다 이제 소멸하는 것을 그런 방법을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배워가지고 나만 그것 통해서 이제 헤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제 그 대중 여러 사람들한테도 내가 배운 바를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떤 그런 어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런 분들한테 가르침을 주고 또 이끌어 주고 그렇게 이제 해야 우리 불자로서 모든 것 어떤 그 책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